들어가겠습니다. 정치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치 한번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하라는 것만 좀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정치 한번이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체크할 게 나오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에 민법을 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알아셔야 돼요. 그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치 한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토지 및.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자, 그 정착물은 그가 토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착물들은 토지에 부착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토지에 부착이 돼서 원래는 동산이나 토지에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정착물 또 간주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법상인데요. 자, 그럼 이게 이것들이 거래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민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이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 토지와 다른 걸 보고 토지와 일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와 다른 걸 보는 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가 되어서 거래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이제 우리가 배우셨냐면, 다른 것이 독립정착물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가 됩니까? 그래서 건물도 들어가고요. 나무도 등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독립된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라는 걸 배우세요. 명인은 명백히 인식해서 표찰로 적어놓으면 그것도 따로 독립된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또 이제 미분리 과실도 가능합니다. 분리할 수 없는 과실. 그래서 미분리 과실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권원에 의해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재배 중인 농작물. 자, 이 권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법률관계를. 법률관계를.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인데요. 토지 소유자인데, 을돌이가 여기 땅에다가 우리가 농작물을,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이건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럼 토지에 독립된 걸로 봐요. 을돌이 걸로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나왔고. 근데 다른 일부라는 거는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돼서 따라가거든요. 종속정착물.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담장이나 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국어인데, 이 공시법 시간 나오거든요. 28가지 지목인데요. 이게 속임모 수로부지예요. 작은 도랑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시험 나왔었어요. 독립물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겠다는 거는 일시적이면 안 돼요. 정착물이 계속적이고, 그 다음에 항구적이고, 영구적으로 중착이 돼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펜을 들어보세요. 30페이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착물은,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그냥입니까?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됩니까? 돼야 되고. 자, 밑에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기억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돼 있죠. 그죠? 그냥입니까? 건물은,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과 토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까? 벌도 등기를 하고요. 자, 수목은 어떻게 돼요? 제가 보존 등기를 마치면은, 임목도 독립물로 되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도 가능하고 미분리 과실도 가능합니다. 그죠?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농작물은 건원에 의해서 경작 재배하고 있는 이 독립된 정착물은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근데 토지의 일부가 간주되는 거는 밑에 담장이나 교량, 국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어가 소규모 수로부지예요. 그죠? 이게 작은 도량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은, 토지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과 단은 생식물과 같은 자연과실,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지하수 같은, 뭐,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연과실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나, 여러 해 나는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는요, 산에 그냥 가려서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자가, 토지 소유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겨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거는, 이거는 경작을 요하지 않으니까 뽑으면 치사하죠. 그냥 통째로 넘기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간주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은,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공과실은 경작을 요하거든요. 경작 수확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경작 수확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거는 벼나 옥수수 같은 거는, 만약에 사과나무를, 얘도 사과를 심어서, 한 1,000만 원어치 심었어요. 그럼 그럽니까? 이건 분리시킵니까? 수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산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동산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겠지만은, 가식 중에 수목이에요. 거짓가짜거든요. 임시로 심은 묘목인데, 보직하는 겁니다. 그럼 가식 중인 수목도 나중에 그냥입니까? 다른 데로 옮깁니까? 동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작 수확물이에요.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니까 토지와 분리시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작 수확물도 이것도 동산입니다. 그죠? 근데 많이 물어보는 게, 아, 뭐 교수님, 왜요? 아까 여기 사과나무도 있었잖아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입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이거든요. 그럼 얘 소유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지 못하고 독립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가 경작을 요하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그럼 넘길 때 이걸 뽑잖아요. 분리시키니까 경작 수확물만 나오면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까? 농작물은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에 지금 제가 한 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엑스죠.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이거는 토지의 일부예요. 정착물로 그냥입니까? 간주됩니까?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무라는 게 나중에 이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도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책. 31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정착물엔 영어가 들어갔습니다. 픽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민법이었어요. 이건 민법상의 토지 정착물을 얘기한다면, 자,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정착물은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학문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픽처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물건이 뭐냐면, 건축 설비가 하나 쉽게 본다면 철근이에요. 철근은 원래는 원자재잖아요. 동산인데 지금 이 건물에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쉽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까? 픽스화돼서 고정되지 못.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 정착물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건물에 대한 건축 설비를 얘기를 해요. 나온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안 나온 것들은 제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체크합니다. 자, 부착방법이에요. 부착방법은, 자,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손상인데, 손상에 대한 유무예요.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손실이. 자, 지금 여기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손상 없으니까 동산입니다. 근데 벽난로를 부셨어요. 물리적 손상을 주면 정착물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형광등하고 이 시계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기능 효용도 포함시켜요.
그죠? 그래서 기능이나 효용에 자,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벽시계는 뛴다고 손실이 안 지니까 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 형광등을 뛰게 되면 그 됩니까? 어두워집니까? 그럼 건물에 손실이 올 수 있어요. 효용에. 그럼 요거는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주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건물주는 임대인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설치한 건 다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자가 설치한 거. 임차자의 정착물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면 철거를 해야겠죠. 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3종 세트 마지막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자, 픽처라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돼서 연결돼서 정착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니은번에 가의 별표. 자, 부착 방법이에요. 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했으면 그냥입니까? 동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무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기능적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됩니까?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라본에 체크하세요. 라본에 관계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임대인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임차자 정착물은 그냥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죠.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나하고 다는 그냥 들어보세요. 물건의 성격인데요.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됐거나 고안된 물건이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설치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건물을 질 때 창틀 같은 걸 미리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이 됐죠. 그럼 이건 정착물로 그냥 간주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형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물건의 설치 의도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지금 위에 우리가 보시면 휘센 에어컨 같은 거 달렸어요. 탈부착이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이건 임대인이 임대 증진을 위해서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설치한 의도가 임대 아파트에 설치한 에어컨이 소유자가 임대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소유자가 설치한 에어컨은 소유자가 이사할 때 또 가져가잖아요. 이건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뭐 훌륭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그 페이지 34페이지로 가시면 토지 분류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건 공법에서 배우십니다. 특히 공법 문제가 학교론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걸 치러드리는데 도시지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건 주, 상, 공, 농이 있고요. 관리 농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이 지금 용도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와 구역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 구축에 관리 등의 법률에 공시법 나오셨습니까? 28가지 지목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따가 전답 정도는 보세요. 전답이라는 거는 반론 가수원 들어보셨죠? 밭은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고요. 논은 상시적으로 이용해요. 그죠? 이따 나오고 가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37페이지로 가시면은 국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국어. 아까 국어 기억나십니까? 이게 소규모 수로부지가 작은 도랑이에요. 그죠? 이 정도. 나머지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기출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할게요. 다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16번하고 17번을 묶어보세요. 제방은 방파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수, 하천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의 유수 있거나 있을 경우고 국어는 소규모 수로부지인데 유지는 저수지를 유지라 그래요. 여기서는요. 그죠? 그래서 저수지 같은 거를 유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치기 보시면 8번하고 9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8번이 대가 있고 공장용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요. 보통 국어도요. 앞에 게 지목이에요. 그죠? 근데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지목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왜 하냐면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택지라는 것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으로서 감정평가 용어인데, 자 지금 대지라는 게, 대지가 지적법에서는 대라고 합니다. 그죠? 대는 공장용지는 빠져요. 지목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는 공장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는 이 주거용과 사무용에 대한 것, 땅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대지도 아니고 그냥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자를 써서 집토로서의 터대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지는 이거는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는 이제 건축하였을 땅이니까 택지와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목이 대로 가는데 얘와 얘가 좀 다르거든요. 그죠?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좀 주의하실 게 38페이지 가시면 25번에 종교용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찰용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사찰용지는 없거든요. 그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을 배우세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1차 과목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설터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활동상의 분류가 지금 이 저자가 대지, 택지, 부지로 묶으셨죠.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대지는 안 나옵니다. 이게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적법에 대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요. 검정 색깔 칠한다는 다 택지에다 칠하셨어요. 부지하고. 그죠? 택지하고 부지만 묶어보세요. 강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묶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부지가 제일 넓은 개념입니다. 부지가. 자, 부지는 펴부자를 써요. 제일 넓게 보고요. 자, 이건 건축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 같은 거는, 자, 우리가 하천이나 철도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택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 용으로서 주거용, 상업용, 고급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예요. 택지라는 거는 기반시설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지가 넓은 개념인데, 여기 지금 말하는 대예요. 자, 아까 이 대라는 거는 그냥니까 공장용지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건축법에서 대자도 이 터대자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공장용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우리 학교론의 특지와 유사합니다. 건축이 하는 것. 근데 지적법에서 말하는 것은, 자, 공법 시간에 말하는 28가지는 그냥니까 지목이 됩니까? 공장이 빠져요. 이게 넓은 개념이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적법상에 얘기한다면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부지가. 그래서 부지가 넓고,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거든요. 근데 택지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되죠. 그럼 건축이 가능하면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인데 그냥입니까? 대는 공장용지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누가 더 제일 크겠어요? 부지, 택지, 대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대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나옵니다.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 대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택지와 부지만 묶어보세요. 그냥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건축용지 이외에 하천, 철도, 수용, 부지까지 포괄적이죠. 그래서 대지, 택지, 부지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근데 택지는 이 감정평가사용으로서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뭐냐면, 들어갈게요. 주상공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용되고 있는 거는, 따라서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이 할 목적은 낮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낮이나 건부지나 다 건축이 가능한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왜 대지는 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주장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넘겨보세요. 41페이지 가보세요. 왜 주장하냐면, 41페이지 가시면 맹지대지가 또 있거든요. 6번에 맹지대지 또 있나요? 41페이지 맨 밑에 6번에 대지가 또 나와요. 그죠? 그럼 아까 이 대지와 이 대지가 또 달라요.
그 때문에 논란이 돼서 한글로 내게 되면 이의시청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지는 좀 틀립니다. 맹지와 대지인데, 들어보세요. 자, 맹지와 대지를 이제 구분하는데,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건축법에 나오거든요. 맹지는 소경매, 눈먼 땅이에요. 눈먼 사람은 맹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소방도로를 안 내게 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요.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요, 어떤 땅이냐면 아주 그냥 왕따 땅인데, 자, 여기가 갑돌이 땅이고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다 봐봐요.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토지예요. 요거. 요게 을돌이 땅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소방대로를 내라고 하죠. 그분의 타인의 토지를 지역권 설정한다고 들으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토지를 좀 뚫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게 꼭 자류형 모양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류형 토지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대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지는 그냥입니까? 도로를 냈습니까?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대지는 아까 이 대자랑 틀려요. 그죠? 이거는 대지나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쓰거든요. 그 자루형 모양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지와 이대지가 한글은 같은데 한문이 다르죠. 그럼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41페이지 맹지대지 보고 계시나요?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의 사방에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전면도 가지지 못한 왕따 토지예요. 강가가 되겠죠. 근데 대지는 그냥입니까? 연결이 됩니까? 택지가 다른 택지와 둘러싸여 좁은 통로를 냈죠. 그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그 지역권이라는 걸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정해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민법이니까 나중에 배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 보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가시면은 4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나요? 지금 40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40페이지 메뉴에 40페이지 메뉴 하시면 후보지 이행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제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이 토지의 감정평가장 용도별로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봅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상 용도별 분류가 자 이렇게 해놓으셨어야 돼요. 택지 지역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죠. 세 가지. 이용지구나 이용 가능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아니고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반논가수원, 전답가수원 아시죠? 그죠? 전답가가 되고요. 전답, 전지지역, 답지지역, 가수원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해설이 없으니까 용재림이라는 것은 염지 안적에서는 채권상 같은 가구형 목재를 만드는 이 산림이고요. 그 다음에 신탈림은 땟감용을 그 심는 나무 산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야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가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죠? 요 순서.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도 이제 집에서도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장에다 그어보세요. 그죠? 이걸 거야 이걸 넣으면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가 후보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되고 있는 토지고요. 자, 근데 요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요 안에서 바뀌면 지역 내에서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끼리 바뀌면 이행지고 소분류고요. 얘네들끼리 바뀌면 요건 대분류고 후보지가 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전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 토지인데요. 전환지인데.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면 그냥입니까? 저 빨간 선을 넘었습니까? 그래서 넘어서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다 그래요. 자,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예요. 그러면 전이라고 해도 어렵고 후라고 해도 어렵잖아요. 택지 후보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역 상원에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은 이건 무조건 후보지 찍으셔야 됩니다. 후보지 찍고요. 자, 그지 않고 지금 요거는 그냥입니까? 택지 지역 내입니까? 그럼 그 안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에요. 이건 이행지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게 지금 빨간색을 넣으면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입니다. 연습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자식들이 지역 상호간과 지역 내를 바꿔내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연말에 후보들이 그냥입니까? 상을 타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죠.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 찍고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자,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러면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을 타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고. 이행지는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냅니까?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행지가 되겠죠. 그럼 빨리 지금 프린트를 가져서 6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6번이.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상호간입니다. 자, 지역 내에요, 지역 상호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키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변경 전환되고 있는 맞고 다른 지역이 맞죠. 그래서 이게 이행지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40페이지 필지와 해지를 한번 묶어볼게요.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뭐 일괄 구분 요거는 제가 감정평가 때 좀 해드리겠습니다. 암만 이제 3개월 코스라도 여러분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요 평가에 대한 세 가지 분류는 제가 감정평가를 빼겠고요. 밑에 필지 획지라는 단어가 있죠. 빼겠다는 거는 요즘은 좀 필지 획지의 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필지가 나왔는데 그냥 개념상만 물어보거든요. 그죠? 들어볼게요. 필지와 획지입니다. 자, 필지는 토지의 지번이에요. 번호입니다. 이게 번호를 매긴다는 건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획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라는 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이 이제 지적법으로고요. 등기가 등기법이 있거든요. 법에 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번이에요.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잖아요. 땅의 번호. 그래서 주의하실 게 하나의 지번이 묻는 법률상 등록단이기도 하고요. 지적법에서는. 또 등기단이라고 하는데 면적단이 하면 안 돼요.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면적 단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지번이라는 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지는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중개업소 가셔서 갑돌이 땅은 얼마예요? 을돌이 땅은 얼마예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뭐 가격이 그건 얼마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을돌이 땅은 사요? 갑돌이 땅은 안 사요? 비싸요? 뭐 그러진 않잖아요. 가격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고 중개업소도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내놔요? 가격 중심으로 내놔요? 29번지 땅, 30번지 땅 얼마 그러진 않죠.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요. 가격 수준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감정평가 때 활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관점에서 자,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암기 기법이 이래요. 필지가 더 우리한테 느낌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필지는 필지라고 암기하시고 법률적으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권이죠. 법이니까. 그 다음에 획지는 가격 수준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입니다.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나눌 수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구역되는. 가격 수준이 나오면 획지인데 돈이 가격이잖아요. 그럼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획 갑니까? 경제적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 박스를 보시면은 필지는 법률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직원이 붙는 등기단이라고 하고 등록단이라고도 해요. 거래활동 객체는 아예 지워버리세요. 헷갈립니다. 그 다음 획지는 그냥입니까? 경제적입니까? 활동상이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예요. 토지형이 유사한 토지끼리 묶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위에 필지는 하나의 직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며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고요. 획지는 획하니까 그냥이요. 경제적이에요. 밑에가 인위적, 자연적, 행적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보다도 가격 수준이 비슷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다면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갑니다. 지금 가셔서 몇 번하고 몇 번을 묶어놓으시면 풀어보냐면 5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프린트 5번하고 그 작년에 나왔던 게 5번하고 그 다음에 자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 7번을 풀어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필지 획지 문제예요. 자, 지금 어떤 걸 제가 지금 5번에서는 드리냐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있죠. 그럼 돈을 보면 획하죠.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입니다. 물론 인위적, 자연적, 행적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수준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후보지가 아니라. 그다음 작년 문제인데 7번은 아까 대지는 다른 거잖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 지적법이고요. 등기법령이 등기법이거든요. 하나의 등록단이잖아요. 필지입니다. 그죠? 이게 나왔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갑니다. 40페이지로 가시면은,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일단 확인할 텐데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나지하고 건부지를 또 비교합니다. 나지하고 건부지. 자, 나지나 건부지나 다 택지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떻죠? 우리가 조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다 택지를 얘기를 해요. 낮이나 건부지나. 그러면 낮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어요. 벌거벗은 낮지 않습니다. 근데 건부지는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선 부지예요.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낮이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으니까 택지 중에서 아까 이용 중인 게 아니라 아니지 이용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고요. 자,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이미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건부지를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 토지평가에 대한 보상평가에서 표준지 평가할 때 낮이를 산정하거든요. 그 표준지라는 그 낮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낮이라는 건 항상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안 맞는 토지는 없습니다. 다 받고요.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정의만 가지고 가시고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평가사가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에서는 나지 평가액을 높게 평가해요. 누굴 높게 평가한다? 나지. 왜냐하면요. 건부지는 이용 중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추가 뚫으면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건부지는요. 그냥입니까? 아직 이용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아직 택지 중에서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서 상가로 채용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시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건부 강가라고 합니다.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린벨트가 이제 이 저자가 이 용도 지역만 해놓으셨는데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제한 구역을 배우세요. 나중에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건물 못 짓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는 헌건물이 있는 게 건부지예요. 들어서 있으니까.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이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는요,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못 짓지만 건물이 있으면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건물이 없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나요? 그럼 건부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된다. 그럼 이렇게 갈게요. 그냥 전부가 손 안 되면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손 되면 건부증가가 될 수 있죠.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40페이지. 낮이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요? 정착물이 없어요? 없고. 나중에 이 낮이를 우리가 표준지할 때는 낮이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등 토지 사용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낮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 때 가르쳐 드리겠고요. 자, 건부지는 토지상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낮이와 건부지를 비교했을 땐 어떤 게 높게 평가됩니까? 낮이죠. 시장성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낮이가 건부지 비해 시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건부지처럼 예외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부 감가부터 갈게요. 건부 감가는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죠. 건물의 부지에 채용을 저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는 낮이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고요. 근데 그냥입니까? 아까 개발 제한구에선 건부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낮이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건부증가죠. 그죠? 그럼 빨리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8번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건부 감가잖아요. 그럼 건부 감가는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높게 낮게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집인지로 갑니다. 41페이지 가시면 법집인지도 박스를 별표로 쳐보세요. 이것도 반대인 개념인데요. 얘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족보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도록 할게요. 반대적인 개념이요. 개념상 차이가 들어갈게요. 법지는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자,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인데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야 돼요. 자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용투영식으로 우리가 내다봐서 측량면적에 들어가거든요. 토지가. 자, 근데 측량면적에 들어가는데 소유권은 인정해요. 그래서 윗면적 소유권으로 가는 게 우리가 관행인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은 못해요. 못하죠. 활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예요. 빈지는 뭐냐면 빈지가 빈자가 물가 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지하고 바다가 있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만 소유권 인정이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등록이 안 된 우리가 해변의 토지 보시면 모래사장 같은 게 있잖아요. 소유권 인정해야 안 돼요. 근데 팔아서 꽂고 사용료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는 갯벌이 아닙니다. 갯벌은 만조와 물이 들어와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갯벌이라고 하거든요. 갯벌은 간석지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냐? 공유설명관리법에서 바닷가라고 부르는데 만조수위선부터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까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건 소유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진 않습니까? 근데 팔아서 꽂고 사용료 받을 수 있죠. 이용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지는 그냥요 소유권이 인정돼요. 법이니까. 빈지는 인정 안 되죠. 그럼 법지는 그냥입니까? 이용가치가 없습니까? 빈지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법지는 법원을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죠. 측량면적이 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빈지는 어떻습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데 활용식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만조수위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라고도 부르죠. 자, 맹지 대지 했고요. 넘겨봅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휴안지와 공안지와 유유지가 묶여졌죠. 근데 저는 공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공지. 자, 공지서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공지부터 보는 게 좋아요. 이 공지라는 것은 비어있는 땅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게 박스를 쳐보세요. 건폐율은 이제 건물을 짓는 그러한 거고요. 용적률은 이제 건물을 올리는 데 쓰는 건축 용어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지라는 걸 먼저 가겠습니다. 자, 공지라는 것은 자, 들어볼게요. 이 건폐율이라는 걸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건폐율은 자, 이게 건물이고요. 건축 면적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론에서 항상 앞에 게 올라가니까 위에가 건축 면적이 올라가고요. 밑에가 대지 면적이 내려가요. 대지 면적. 자, 그러면서 만약에 전체가 100평이라면 100평. 만약에 건폐율이 70%예요. 그럼 70평만 짓고 나머지 30평은 비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지는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워준 토지라고도 있죠. 근데 그 박스에 보시면 공안지랑 연결시켜 보세요. 공안지. 자, 공안지는 한가란 자가 붙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 토지를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합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지는 공안지랑 틀려요. 공안지는 그다음이니까 도시 지역의 집가 상승을 장기간 방치한 토지죠. 그래서 이걸 박스를 집어넣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공안지랑 좀 유사한 게 유유지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지는 이제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정상적인 건 이제 휴안지예요. 그러면 이 유자는 논류자라고 적으시고요. 이거는 실류자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휴게실은 쉬러 가고 유원지는 놀러 가죠. 그죠? 그러면 유유지는 놀리는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자가 나오면 쉬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린 나오면 유가 나와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인삼밭 같은 건 매년 경작합니까? 일정 기간 회복을 위해서 쉽니까? 이게 휴안지예요.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쉬는 게 나오면 휴안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휴자는 실류자니까 정상적으로 시계라는 단어가 있고 유유지는 논류자죠.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지는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원지라고도 나왔었거든요. 개발 전 1차 산업토지죠. 그래서 원시적이냐 소박하냐 원래의 땅. 근데 선화지는 이게 선자가 고압선입니다. 그 밑에는 또 강가되게 있고 포락지라는 걸 배웠죠.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포락지가. 포락지는 원래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고 사유지고 농가 밭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시골 토지가 절도돼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예요. 그래서 포락지는 원래는 논밭이 침식되어 지방에 절도 무너진 내린 토지인데 그다음이니까 원래 사유지였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죠. 침식돼서 수면 밑에 잠긴 토지고 한계지는 그냥 택지용의 최원만권이나 갖고 가세요. 한계지라는 건 뭐냐면 택지의 끝토지예요. 자, 아까 택지는 주상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에는 상가가 있고 상업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잖아요. 그럼 요 끝토지가 택지지만 끝도 택지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한데도 황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최원만권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와의 경계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문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22번만 푸시면 됩니다. 22번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포락지입니다. 22번은.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 등이 있었으나 지반이 절도도 무너져 내려서 바다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숨을 쉬었다 갈게요.